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은 드라마 시청률 순위를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현재 그 일일 시청률로 보면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으라차차 내 인생이 KBS 일 드라마에서는 18.6%로 가장 높습니다. 그 다음에 황금 가면이 17%고요. 9시 뉴스가 상당히 높습니다. 보면 14.2%입니다. 그리고 인간극장이 8.1%, 뉴스특보 7.8, 6시 내 고향 7.3, 그다음에 KBS 뉴스 7 66.9, 비밀의 집 6.8, 아침마당이 6.7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? 드라마를 보면 역시 이제 으라차차 내 인생, 황금 가면, 비밀의 집, 미남당이 이제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. 자, 예능을 한번 볼까요? 예능을 보면 예능에서는 이제 그 동상이몽이 상당히 높죠. 우리말 겨루기 같은 경우 6.1%고요. 걔는 훌륭하다는 3.7, 역사전을 그날은 1.9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자, 주간 시청률을 한번 볼까요? 주간 시청률을 보면 종합으로는 현재 아름다워가 4년, 지금 현재 주말 드라마죠. 26.5%로 가장 높고요. 그다음에 으라차차 내 인생, 황금 가면, 미운 우리 새끼가 14%, 1박 2일이 10.9%.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빅마우스가 이제 최근에 나온 영화 드라마인데 8.1%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. 드라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아까하고 좀 비슷하죠. 현재는 아름다워가 제일 높고 으라차차 내 인생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예능을 이렇게 보면 가요 무대도 이제 8.5% 상당히 높습니다. 가요 무대가. 그다음에 아침마당 TV 동물농장 7.3%, 전국 노래자랑 7.1%, 나 혼자 산다 7% 되고 있습니다.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도 6.1% 나름대로 잘 하는 드라마죠. 자, 역대 이제 시청률을 보면 이 주몽이 49.7%, 50%가 다 되죠. 하나뿐인 내 편이 49.4%, 제빵왕 김탁구 49.3%, 왕관의 식구들 48.3%, 그다음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이제 32강이죠. 그러니까 47.8%, 내딸 서영이 47.6%, 넝쿨째 굴러온 당신 45.3%, 찬란한 유산 45.2%, 황금빛 내 인생 45.1%, 하늘이 씨여 44.9%, 소문난 칠공주 44.4%, 미우나 고우나 뭐 솔야국집 아들들 해가지고 쭉 나오죠. 선덕여왕도 상당히 높고요. 수상한 삼형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있죠. 자, 드라마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역시 이제 주몽이 가장 높고요. 그다음에 하나뿐인 내편 제빵왕 김탁구 쭉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예능으로 이렇게 이제 가보면 이 해피 선데이가 이제 KBS2에서 했는데 30%. 그다음에 그2020 한가위 대한민국 어기인 나훈아가 29%, 무한도전 28.9% 나왔죠. 그다음에 연예대상 27%, 세 바퀴 25.1%, 지붕 뚫고 하이킥 24.9%, 일요일이 좋다, 패밀리가 떴다 23.9%, 우리말 겨루기 23.3%,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역대의 그런 그 예능이나 드라마나 종합 시청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상당히 또, TV를 이제 고르거나 이럴 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